자, H2 연결사 10번 들어갑니다. Every wage earner. 자, 뭐야? 모든 봉급 생활자는 봉급을 버는 월급쟁이지. 그런데 여기서 얘가 동사 아니다. Covered under the Social Security Act 해가지고 페이지가 동사지. 자, 그럼 뭐? 사회보장법 아래에서 커버되는 이 얘기는 사회보장법 아래에 속해지는 그런 모든 봉급 생활자는 페이저 택스 세금을 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미콜론 저기 등이 접속사다. 그냥 end 해석하면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also pays a tax. 또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 세금은 is equal. 똑같습니다. 뭐와? 그것과. 해놓고 이거는 어떤 거니? paid by the employee. 그 종업원에 의해서 지불되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봉급 생활자가 내는 세금과 그 예를 들어서, 아, 이 얘기야. 봉급 생활자가 그 사회보장법 안에서 몇 퍼센트 세금을 내면 50%는 고용주가 내어주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었다는 이 얘기야. 그래서 the amount, the amount, 양, 어떤 양. 한 사람이 수령할 것으로, 자, 뭐야? 매달, 뭐야? old age. 그 노령, 그 보험, benefits는 여기서 수당이다. 수당에 있어서 매달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양은, 자, 그럼 동사가 이거야. Depends on his or her average monthly earning. 자, 달려 있습니다. 뭐에? 그 또는 그녀의 평균 월간 수입에 달려 있습니다. 자, 왜? 왜냐하면 그 일정 부분을 내잖아. 예를 들어서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될지는 한 달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을 내는지에 달려있지. 자,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에 예를 들어서 5%를 낸다 치자. 그럼 5%가 적은 돈을 버는 사람이 5%보다 더 크잖아. 지금 바로 그 얘기다. 자,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 볼게. The size of the benefit, 그 수당의 크기는 is determined,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 그 연수에 의해. 어떤 연수? 한 사람이 일을 한 연수에 의해. 어라? 아까 위에서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지? 우리가 했을 때? monthly earning. 그녀의 average monthly earning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결정된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또 뭐에 결정된다고 했니? 그 사람이 일한 만큼의 횟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절대 뒤집어지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면 이제 therefore는 원인 결과지. 자, 앞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고 결과가 나왔니? 아니지. 이거는 그냥 결정되는 요인 하나, 첫 번째 월간 평균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일한 횟수, 바로 똑같은 거를 연결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거의 뜻을 나타내는 바로 also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속 또 갑시다. 만약 한 노동자가 65세에 은퇴한다면 그 한 달 월간 그 수당은 are greater, 더 클 겁니다. 뭐보다? 만약 그 또는 그녀가 62세에 은퇴하는 것보다, 뭐 당연한 얘기겠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수당들은 바로 retirement pension, 이러한 수당들이 바로 은퇴연금입니다. 이런 걸 은퇴연금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또 이제 밑을 그 다음 문장을 보자. They are paid. 그들은 뭐야? 지불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they가 가리키는 게 뭐니? 바로 이러한 혜택을 가리키겠네. 이러한 수당들이, 그치? 이러한 수당들은 지불됩니다. 누구에게? wage earner, 봉급생활자에게. 언제부터? 그 은퇴의 날로부터 언제까지? 그 또는 그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불됩니다. 자, 이건 뭐에 관한 얘기를 한 거지? 바로 앞에 day가 가리키는 게 이러한 수당이듯이 바로 이 은퇴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쓰고 있는 거지. 은퇴연금입니다 해놓고 뭐야? 이건 좀 제너럴 하잖아. 너희들이 봐도 제너럴 하잖아. 이 은퇴연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들어갔지. 바로 이게 1차 정보고 앞에가 이제 2차 정보로 내려간 거야. 그럼 1차 정보, 2차 정보를 내려갈 수 있는 건 지금 보면 for instance도 물론 이제 2차 정보를 만드는 거고 in other words도 2차 정보를 만들어. 물론 in other words가 환원이라고 해가지고 1차 정보가 또 다른 1차 정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2차 정보 좀 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해서 구체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은퇴 수당 해가지고 그 한 예로 어떤 한 A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죽는 날까지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러한 수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고 있다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바로 in other words.
가 답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해서 하면서 은퇴 연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오케이.